네, 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른 좀 화면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반 사항과 드론을 날리기 위한 이제 환경 준비 과정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영상부터는 이 드론 장비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PT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장비에 관한 설명은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장비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비 설명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드론은 DJI사에서 나온 매빅2라는 드론 기체입니다. 시리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론은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조금씩 사양이나 어떤 뭐 조리법, 조종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DJI 매빅 2 프로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드론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 영상에서의 장비는 이 매빅 2 프로 시리즈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그 장비에 관한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일 큰게 드론 본체고요. 앞에 카메라까지 달려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드론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분용으로. 사실 이 배터리가 뭔가 듣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당 거의 실제 비행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좀 많이 되도록 많이 풀충전으로 해서 가져가서 좀 미리 곤란한 일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종기입니다. 똑바로 조종기처럼 생겼죠? DJI사에서 나오는 조종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카메라 화면으로 어플을 깔아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는 조종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전체 액정에 이 카메라 연결 화면까지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조종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비싸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가격이 싼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 개인 스마트폰에 DJI사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깔아서 기계와 조종기, 스마트폰을 모두 연결해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 구성품 중에 이제 날개. 날개 4개가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잭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할 때도 쓰고 아니면 스마트폰과 이 조종기를 연결할 때또 쓰이는 그런 연결잭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8핀, 아이폰용 8핀도 있고 옛날 안드로이드 5핀도 있고 그리고 뭐 C타입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그 비행을 날리기 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핸드폰의 어플을 직접 까는 법을 설명드리면서 조종기하고 이 본체하고 연동시키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이게 드론 본체인데요. 이제 이 앞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뚜껑을 열어서 이제 비행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이 카메라로 이제 저희가 항공 촬영을 하는 거고요. 날개가 평소에는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1, 2,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쪽 거부터 하나, 둘, 열고, 밑에 거는 아래로.
열기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펴서 이제 비행하기 직전에, 만약에 부피가 크니까 평소에는 접고 달리다가 비행하기 직전에 이렇게 펴시면 되고, 이 날이 생각보다 조금 날카로워요. 되게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이제 좀 탈부착을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날개를, 이게 넷상이 아무렇게나 막 조립이 돼 있는 게 아니, 조립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날개 구멍에 은색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하나씩 총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검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짝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날개 드론 본체 날개 보시면은 여기는 검은색으로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가 않고, 이쪽을 보시면 은색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은색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은색끼리 날개에다 여기다 부착을 해줄 거고, 이 검은색은 이쪽 아무것도 없는데 검은색 날개 팔에다가 이제 두 개씩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부착을 하는 방법은 사실 말로 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 이제 여기에 세개 홈이 있어요. 세개 홈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이 나여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에 맞춰서 처음에 누른 다음에, 누르고 약간 스프링처럼 들어가요. 탄성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돌려서 고정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쪽 검은색도 여기에 부착을 해주고, 은색은 은색끼리, 은색은 눌렀다가 돌려서 네,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 하나도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날개 부착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배터리 부착입니다. 뭐 배터리 끼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드론이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니라서 그냥 딱이 모양대로 이쪽 전지 있는 대로 그냥 넣어서 껴주면 됩니다. 뺄 때는 양쪽 눌러서 위로 잡아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그라미가 바로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이고, 앞에 카메라 설명 들었고, 이제 이 배를 보시면 양쪽에 약간 실리콘처럼 여는 데가 하나씩 있어요. 열어서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 제 기준 오른쪽에는 지금 SD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 메모리죠. 기본적으로 드론 본체 안에도 내장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좀긴 촬영을 위해서는 이제 외장 메모리 좀 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옆구리에 보시면 이제 이런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트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항공 촬영을 방금 말씀드린 드론 본체 내장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했을 때, 거기에 세이브를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가져오려면 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카드 같이 생긴 게 없어서 컴퓨터랑 이 드론 본체를 C타입 그 잭으로 바로 연결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드론 본체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드론 본체 설명이었으니 조종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다 접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안테나 양쪽에
하나씩 펴서 서로 반대되게 눕혀주시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딱 봐도 조종하는 곳 같은데 이제 스틱이 없죠. 그 게임기 같이 스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틱은 또 탈부착이 됩니다. 탈부착 형식으로 얘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밑에 집게를 벌려 보시면 안에 이렇게 스틱 두 개가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넣고 다니셔도 되고, 끼우고 다니셔도 되고, 근데 뭔가 끼고 날때 쉽게 부러질 것 같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빼서 비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그냥 별 복잡한 과정 없이 딱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휴대폰을 이제 어플로 연동을 해서 조종기에 연결하고자 할 때, 이제 이 옆면에, 조종기 옆면에 보시면 이쪽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먼저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휴대폰 잭을 이쪽 구멍에 넣어줘서 이제 휴대폰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휴대폰 쪽을 먼저 끼는 거를 사실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쪽 먼저 끼고, 휴대폰을 조금 밑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곳 조종기 본체에 꽂아주면, 이제 어플이랑 연동이 됐다는 가정하에, 네, 이런 식으로 조종기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플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어플 켰고, 이렇게 생긴, 네, 켰고,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눌러서는 켜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본체도 그렇고, 이 조종기도 그렇고, 짧게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한 번, 이렇게 꾹꾹 꾹식으로 눌러줘야, 그래야 전원이 켜지거든요. 드론 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누른다고 바로 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누르고 바로 길게 눌러야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네, 켤때 이제 두번 눌러서 켰는데, 끌 때도 보시면 동일하게 한 번, 두 번, 꾹. 그래서 셧다운 종료가 되고, 드론 본체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여기 눌러야 이렇게 전원이 꺼집니다. 굳이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가 좀 가장 큽니다.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여기 드론 전원을 킨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로 켜지게 되면 이제 날개 같은 것들이 조금 안전상에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귀찮게 두번 번거롭게 안전 체크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면, 이제 이두 개가 당연히 조종 스틱입니다. 뒤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왼쪽 스틱의 경우 이제 상하 고도, 그리고 그 카메라 머리가 좌우로 회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스틱의 경우 전진 후진, 그리고 옆으로 왼쪽으로 수평 이동,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처음에 눌렀던 전원 버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위쪽에 이제 조이스틱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쪽에 땡기듯이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오른쪽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셔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플 화면에서도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이 버튼으로도 이제 쉽게 누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이 빨간 버튼은 녹화 버튼이겠죠.
그리고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로 제자리에서도 저 드론에 있는 카메라의 어떤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H라고 아래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RTH라는 기능을 가진 버튼입니다. Return to Home Base. 그거의 약자인데, 이제 드론이 처음 이륙했을 때의 그 지면을, 장소를 드론이 이제 기억을 하고, 어디 멀리 날아갔다가 이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처음에 떴을 때 장소를 기억해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의 버튼입니다. 네, 뭐 사람이 많을 때는 잘안 쓰지만 어쨌든 그런 조금 똑똑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촬영이 끝난 뒤에는 삶이 끝난 뒤에는 아까 전원을 끄고 핸드폰 옆에서 잭뺀 다음에 그리고 눈들 스틱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 사이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닫으면 이제 이게 평소 보관 상태가 됩니다. 좀더 컴팩트해지게. 네, 이렇게 조종기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개 전원이 다 켜지고 드론 어플에 연동이 되어 있으면 이제 바로 어플과 조종기가 이 본체를 인식해서 바로 이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드론 어플, DJI사에서 제공하는 이 어플을 다운받고 어떻게 조종기와 이 본체를 연동시키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종기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과 어플, 그리고 드론 본체 조종기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플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몇 가지 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우선 DJI GO 4라고 검색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의 경우는 앱스토어에 검색해서 바로 떠가지고 이제 열기 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뜨지 않고 직접 DJI 공식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센터로 가서 이제 이렇게 QR코드나 이런 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플 유저라서 그냥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았는데,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이제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로 직접 가셔서 어플을 다운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플을 처음 다운받고 켜보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회원가입 먼저 해야겠죠? 회원가입 과정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입 버튼 누르면은 이메일 주소 인증 코드 입력하라고 하는데, 아이디로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 하나 입력해 주시고, 옆에 보이는 인증 코드 입력해서 체크 버튼 눌러 주시고, 네, 가입.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메일하고 인증 번호 해서 다음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비밀번호, 여타 회원 가입 과정과 똑같이 비밀번호 이제 설정 두 번씩 설정해주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로그인 할때한번더 인증번호만 한번더 입력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정이 하나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여기까지가 회원가입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 기계를 연동하는 게 처음에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장비 탭으로 가면은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어플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장비 종류 시리즈, 이 DJI에서 낸 드론 기체 시리즈를 좀 골라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플이 업그레이드 되고 앞으로 기종이 더 나올수록 조금씩 달라지겠죠.
저희 연구소에서 쓰는 이제 매빅2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빅2 시리즈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빅2를 선택을 해주었고, 그리고 기기 입력을 들어가서 두 개의 선택지가 뜹니다. 저희는 이제 기체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제 연결 방식 무선 연결로 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 4 얘네가 순서를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설명서에 나와서 나오는 시키는 대로 이제 아까 다리 피고 이제 배터리 칸에 배터리 삽입해서 네, 전원까지 킨다고 되어 있죠. 전원 키고 이제 조종기도 동시에 전원을 킨다. 네, 이렇게 드론 본체도 전원을 키고 핸드폰 어플과 조종기 연결 상태로 조종기까지 전원을 키면은 이제 가까이에 이 드론이 이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무선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증 완료가 뜨게 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러한 별다른 귀찮은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드론 본체 키고 휴대폰하고 조종기 이 어댑터로 연결한 다음에 조종기 전원 키고 휴대폰 어플 키고 하면은 자동으로 화면에 Go Fly 이제 이륙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그 버튼이 뜨면서 바로 조종 화면 UI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처음에만 좀 귀찮은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어플 지우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장비 구성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드렸고, 날개 부착했고, 전원도 켰고, 네, 이제 어플, DJI 어플도 연동을 다 시켜놨고, 조종기도 켰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항공 촬영을 하는 법에 이제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음과 같은 안전사항들을 비행 전에 좀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운영 중에 발생하는 사고 중 대부분은 기체 결함보다 조종자의 미숙 또는 실수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소에서의 이제 드론 비행의 경우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주변에서 이제 민원도 들어오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는 그런 비행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물론 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안전한 상태에서 드론 비행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정말로 실제 드론 비행과 항공 촬영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